기르를 벤 기리밭에 다시 물을 대고요. 이번에는 이장님 모시고 같이 벼를 심으려고 합니다. 기계 왔어요. 기계. 왔나? 아직 좀 있다가. 좀 빨리 묶기라. 아니요, 지금 바로 할 겁니다. 지금 묶기 돼야겠지. 하고 있어요. 예. 여기 이제 여기서 오늘 저벼좀 심어 놓고요. 좀. 아, 이거 우리 뭡니다, 뭐. 심으려고요. 기계 오죠? 우리 이장님 오신다. 비 오다가 뭐 비가 좀 그쳐놓으니까 이제 미리 심어야죠. 좀 늦었으니까요. 얼른 심어야죠. 예. 우리 정은 권사님 도와주신다 오셨습니다. 잠깐. 예,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논에 물이 막 넘쳤는데 이장님이 논에 물을. 비가 밀려가지고 물이 빠지나지. 좀 거기가 어휴, 어떡해요. 죄송해요. 꼬박꼬박 야무지게 박혀라. 밑에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심어야 되니까. 우리 이장님은 이 논의 전문가 아니요? 그거 가네. 아이고. 벼 심고 있어요. 엄마. 우리 벼 심는 거는 굉장히 이제 소극적으로 심고 있어요. 아, 아름다워. 책. 하나 더 올려야 될것 같다. 아, 두 개. 저는 이제 이번에 이장님 추수하고 나서 천천히 하면, 나 추수 천천히 하면 될것 같아. 되게 이거 정스럽게 생긴 기계죠? 응? 이안기 이거요. 되게 정스럽게 생겼죠? 그래, 예. 근데 고라니 그거 응? 저거 엄마 만나서 잘 살까요? 잘 살지 이제 뭐 그때 갈게. 그죠? 엄마. 하고. 그죠? 저거 엄마가 만났을까요? 만났지. 만났죠. 예. 만났겠지 뭐.
개 들어가네. 아, 12개요? 12개? 예. 12개 뭐 딱 크다. 그 여기 또 12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어디에? 이쪽에. 일로 갖고 와야 되나? 예? 일로 갖고 와야 되나? 예. 아, 저거 되겠는데, 12개 딱. 저 알고서 내리신 것 같은데요? 비가, 장마비가 오다가요, 잠깐 그쳤어요. 근데 그 틈을 이용해서 제가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장님 또 오시네요. 우리 이장님 오세요. 아이고, 종안고사님 오늘 도와주시니까 내가 마음이 한가치다. 감사합니다. 네,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오늘은. 저 이장님도 메밀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오늘 점심에 메밀국수 한 그릇 하실래요? 제가 사드릴게요. 이장님, 같이 가요. 같이 가요. 끝났으니까. 이장님은 그 옛날에 벼농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하는 방법을 알아, 내가 보니까. 출발! 출발! 요리하고 착착착착착 기계가 알아서 심어주잖아요, 그죠? 빈 공간은 우리가 심어야 되고. 다 심어주세.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다 된다니까, 농사도. 사실은.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쇠가 빠진 거지. 예? 몸뚱아리. 아, 이제 광고도 붙었으니까요. 좀 나아지겠죠? 예. 자, 내년에는 성주가 좀 좋아질 거예요. 이제 내려간다. 잘 가세요. 한 개 남지요, 봐라. 한 개 남지. 한 줄 남네요. 한 개 내년에 아주 뜨먹고 끌어. 요쪽으로는 뜨먹고, 요쪽에는 못 오잖아, 기계가. 이거 안 되겠네. 그죠? 끌어 안 되면 우리가 숨으면 돼. 이건 숨어야 돼요. 예. 이거는 우리가 숨어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사람들이 좀 들어가서 고사님하고 숨어야 돼요. 직접. 아유, 참네. 벼가 심는 게 아름답다. 저는요, 정원 고사님, 저는 아기 때 정말 화전민으로 이렇게 살아놓으니까 그래. 이렇게 벼가 이렇게 심어지는 걸 보면 이게 흐뭇하다니까. 쌀을 먹고, 쌀밥을 먹고 싶어하고, 내 생일에. 쌀밥. 쌀을 보리밥 위에 조금 넣어갖고 밥을 해주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내가 하루 종일 울었잖아요. 그래. 쌀밥 먹기라고 옛날에 그저.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게. 보리밥 아이가 우리 옛날. 근데 쌀밥이 얼마나 그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뽀얀 게. 근데 그게 뭐. 몸에 좋나? 그 몸이 또 안 좋은데. 안 좋은데, 그때는, 그 어린 마음에는 그 뽀얀 쌀이 그렇게 좋아 보였다니까. 그래. 그 몸 또 막 팍 달라붙고, 그자. 요즘은 현미쌀 많이 먹죠. 요즘 심어도 이제 현미로 깎아야 돼요. 현미로 많이 그래. 그럼요, 현미 깎아야죠. 현미가 좋다고. 현미 그러면 딱. 현미는 그 비타민이, 찐원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아, 이장님이 그 뭐지? 지금 메밀국수 한 걸 하자니까 싫다는 소리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갈 마음이 없네. 또 보면 자빠졌잖아. 이런 거 봐야 돼. 여기도 자빠졌지. 자빠진 것도 보고. 가운데 한번 몇 번 훑어봐라. 근데 다음에 우리 심을 때 신발을 다 신을 수 없으니까 맨발로 들어가야 안 맨발 되겠어요? 맨발 들어가도 돼. 이거 좋아, 편해. 그래, 맨발로 여기서 발 씻고. 이거 발 씻고. 그 장을 신고 그 신으면 막 깎아서. 깎아봬요. 그거 안 돼. 깎아서. 이장님 살살 급할 거 없다고.
근데 하늘이 구름이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는 들어갈 수 있어요, 기계가? 어? 여기는? 하나는 죽이잖아. 여기 들어가면 죽게 되잖아, 다른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 놔두세요. 그래요, 그래. 비오더니 이제 해가 완전 나네, 완연하게.
맞겠다, 맞겠다. 예? 맞다니까요. 마지막이에요, 그죠? 네. 마지막 한 개다. 이제 마지막 기계 가면 끝이라. 깎아시키나? 바로 가나? 바로 가서 어떻게 나와? 아, 바로 가서. 어떻게 나와, 나올 때는? 돌리갖고 나와야지. 쭉 돌리면 돼. 아니, 뒷바퀴에서 가시는 거. 뒷바퀴에서 가셔가지고 바로 꽂으면서 나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아, 그래. 아, 여기 꽂는 여기 꽂는 거예요? 저긴 안 하고? 아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노. 아, 일부러 그려놨다. 아, 일부러 그려놨다, 맞다. 아, 요렇게 해서 이렇게 가시려고 네. 그러는구나. 여기 가려고, 여기 가려고. 아, 돌아가려고. 여기 해주고서 가려고? 아, 맞다. 아, 생각이 나요. 네, 그렇다. 가에다 숨어 놓고. 아, 맞아. 저거만 우리 심으면 되는 거네. 응. 혹시 수치. 양 많으면 만만치 않아. 손으로 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응, 맞아. 이렇게 갔다가 갈 때도 이렇게 해서 오는가? 응, 빠꾸, 빠꾸. 펴려가? 넘어 가는 건 몇 개 우리가 손 보면 돼. 그게 아무 상관 없어. 그래, 이어서 밥다. 조금 먹어봐. 한번 가져오라고. 그죠? 그 부분에서 뒷바꿔 시키나 봐요. 가서. 가서 여기로 옮기라. 여기 몇 개, 몇 개쯤. 저쪽 가서 빠꾸 해갖고. 자빠진 거 좀, 밟고 간다. 아, 그 괜찮아. 그, 다시 다 숙이게 돼 있어, 저는. 왜? 저는 다 숙이게 돼 있다, 걔는. 아, 그래요? 어, 저는 필요 없어. 한쪽 제가 필요 없는 기라. 남쪽 깨물어질 필이. 깨물어지고 저기 이제 나오는 기라. 아니, 그, 여기 자빠진 거만 밟고 그렇지, 그렇지. 손 봐야 되잖아. 아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난 깨물어질 필을 한 포라. 그 여기는 지금 일로 다 이렇게 티 나왔잖아. 어. 아, 저는 좀 느리네. 저는 되겠네. 어, 저 넓어요. 어. 충분히 아, 하고서 나오겠네. 형 보라고 지금. 아, 언제죠? 그때가 한 10시 조금 못 됐지. 한 2시간 됐나 보다. 한 2시간 됐겠네. 2시간. 지금 한 12시 됐지요? 예, 12시 조금 넘었어요. 아, 많이 됐겠다. 봐라, 저기 바라지. 지금 밥 피자 지기 보자. 내가 해달라요. 우리는 밥 바로 알아. 지금 밥 피고 얘가 있나. 이 와서 춥고 흐르는 게 이게 뭐다. 이장님 이제 다 끝났네요.